밤이라 조금 영상이 좀 예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. 아, 오전에 또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집에 좀 일이 많아서 또 오후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살균 살충제를 주고 어저께 정신 차려서 선풍기 돌려주고 오늘은 낮에 해가 없어서 매장문을 조금 이렇게 늦게 열었는데요. 아, 30도, 31도, 그 다음에 그게 일기예보에 30도에서 31도입니다. 보통은요, 일기예보에서 30도, 31도라 하면 하우스는 35도에서 40도 가량 올라갑니다. 그럴 때는 살균 살충제 줄 때요,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, 여러분. 저처럼 주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선풍기를 다 가동을 해주고 10시부터 4시에서 5시까지라 했죠. 저는 어저께 한 10시까지는 제가 돌려준 것 같습니다. 오후 10시. 좀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.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육안상으로 봤을 때 특별한 그런 지금 햇빛에 의한 탄 증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. 일기 예보에 30도와 31도였을 때 요거는 제가 지금 창하고 철화들이 많기 때문이 그래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잎이 얄퍼름한 국민다육들은 조금 예외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요 창들은 생각보다 더위에 강하고 추위에도 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. 이제 국민다육 좀 잎이 좀 얄퍼름한 아이들은 좀 조심하세요. 창하고 철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기예보에 30도에서 31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제가 엊그제 그렇게 어제와 그제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해도 아이들이 끄떡 없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밤에 보여드리게 됐네요. 아유 진짜 이렇게 집안일도 많고 그렇습니다.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. 여자들은 그렇죠 뭐. 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어제 설명해 드렸던 이게 지금 무릎병으로 죽은 트로이 금 있잖아요. 이거요 지금 살균 살충제에 줘서 죽은 거 아니에요. 그 전에 죽은 거예요. 지금 살균 살충제를 줘서는 아이들이 지금 육안상으로 봤을 때 낙오자 된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매장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밭에 이렇게 심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는 여러분 이렇게 습할 때는 이 밭에 있는 애들은 무릎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. 그리고 곰팡이병 올 수 있죠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풍기 우리가 이게 선풍기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이 선풍기를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지금 8시에서 9시 사이 될 거예요. 오후에요. 그런데도 지금 저는 선풍기를 계속 밭에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밭에 하고 이 식물들한테 지금 풀 가동을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. 제 말이 맞을 거예요. 이 선풍기를 밭에 이 큰 대형 선풍기죠. 이 선풍기를 밭에 틀어주고 안 틀어주고의 차이는 나중에 여러분 그 한여름을 겪어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더 확실시 여러분들 그 피부에 와닿을 겁니다.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. 저는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쪽도 지금 아이들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밤이라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. 오전에는 또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도 저는 다육이를 위해서 늘 열심히 고고싱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다육이들도 지켜야 되고요.
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,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습도가 많을 때는 선풍기를 집에서도 풀가동 해 주십시오. 그거 안 하고 하고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이렇게 습할 때는 이 무름병이라든지 곰팡이병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. 어느 정도 선풍기가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경험에서 오는 얘기예요. 선풍기를 신경 써서 틀어줄 때와 안 해줬을 때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. 특히 이제 그 결과가 이 지금 이렇게 화분에 뭐 플라스틱 화분이든 뭐 그냥 독이 저렇게 도자기 화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플라스틱 화분도 아주 더울 때도 여러분 잘 나요.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차이는 선풍기를 지금 이렇게 습할 때 틀어주고 안 틀어주고의 차이는 밭에서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. 이 밭은요 아주 드라이하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 이 밭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농사가 쉬운 거는 아닙니다.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. 그래서 솔직히 저도 국민다이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흙도 되게 비싼 흙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살균 살충제 값도 상당히 비쌉니다. 저도 한 해에 한 100단이 넘어가게끔 약을 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비싼 이런 흙에다가 심는 거는 국민다육은 조금 힘들어요, 여러분. 조금 약간 고가의 식물들을 심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매장을 유지하는 그런 경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을까요? 이렇게 습도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높을 때는 선풍기를 꼭 틀어 주시라는 거.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정말 여러분 이 밭은 틀어주고 안 틀어주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하루 종일 풀가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30도와 일기예보에 30도와 31도일 때는 창하고 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날 환기를 잘 해주면서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시면 아이들이 끄떡없다는 거. 하지만 국민다육은 조심하세요. 잎이 얇으로 많이 아는 아이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고요, 여러분. 저는 또 내일 또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내일 봬요.